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 관심 속에 경기 종료되었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은 관중 속에서 이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 뛰는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많은 환영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너무 재밌는 경기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토트넘의 전담 키커는 케인 선수로 알고 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한테 양보를 해준 건가요?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차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케인 선수가 이제 저보고 볼을 잡고 저한테 던져줘서 차라고 먼저 말을 해줘가지고 네, 제가 찼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케인 선수가 차는데 선물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상대한 팀 K리그 선수 중에 인상 깊게 본 선수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일단은 뭐 다 제 동료들이고 제가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다 했지만 뭐 규성이도 골 넣어서 너무 잘했고 또 승호도 중원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이제 지수 선수가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실수하고 나서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저희 팬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토트넘 제가 뛰고 있는 이런 소속팀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 동료들도 진짜 저를 대신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꼭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너무 많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시즌 돌아가서도 이런 응원 절대로 까먹지 않고 좋은 성적 또 좋은 경기력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드 세레머니가 있잖아요. 오늘 K리그 선수들은 빅맨 세레머니를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의 세레머니 혹시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요? 그럼 이 마이크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